そしてみんなもう知っているはずだが、ピットはあんまり社会的な人物ではありませんね。ね、뭐라고요？ああ、あなたのメガネは本当に不細工ですと。안녕하세요 PT입니다 오늘은아마대부분의분들이처음보셨을일본의스마트글래스를하나소개하려고합니다바로이기기입니다우와굉장히개성적인디자인이죠이글래스의이름은미르자로제조사는엔티티코노큐라는회사입니다여기서엔티티라는이름이익숙하신분들있을텐데네맞습니다일본의통신사예요이코노큐는일본의통신사인엔티티가회사로주로 XR, AR 장비와소프트웨어를만드는회사로알려져있습니다미르자는바로그회사에서양산한 XR 글래스장비인데요과연어떤제품일지하나씩살펴보도록합시다미르자는아우리가간신히안경이라말할수있는디자인을보여주고있지만그래도이정도면기술의발전이한눈에느껴지는최첨단의제품이라부를만합니다일단무게가 125g 밖에안해요이따가보시겠지만이거디스플레이로화면도눈앞에띄워주고배터리도내장된제품이에요시중에 X 리얼로대표되는 AR 글래스류들은이것보단가볍지만휴대폰과유선연결이필요하거든요그런거생각하면단독구동이가능한 XR 글래스류중에이만한제품이현재존재하지않습니다이쯤에서예전에구글글래스같은것도있지않았음이렇게말씀하시는분들도있을텐데구글글래스같은경우에는제가준비했거든요구글글래스같은경우에는이안경테쪽에디스플레이가달려있어서간신히알림정도만그것도눈을치켜뜨고봐야하는정도라우리가생각하는글래스류와는거리가있는제품이에요미르자는 AR 기능들그러니까단순히현실위에디스플레이를띄우는거말고우리가 VR 에서할수있는일부작업도가능하기때문에구현되는방식의측면에선사실상같은급으로놓을수있는장비가어휴씨네마이크로소프트의홀로렌즈라할수있습니다근데둘이놓고비교를하면두께와무게에서거의비교가안되는정도죠그래서이렇게미르자정도면이제나름의첨단스마트글래스라부를수는있는정도의외형을할수있습니다자이제본격적으로제품을살펴볼까요전면에는요여기보이시는것처럼가로선이나있는특이한형태의렌즈가프레임에삽입되어있고브릿지부분에는메인카메라가하나달려있으며양쪽힌지에는공간인식용흑백카메라와여기보이시는것처럼광센서가하나달려있는걸확인할수있죠측면으로넘어가게되면여기보이시는것처럼터치센서가달려있습니다손가락으로탭하거나스와이프해서글래스를컨트롤하는정도겠죠그리고상단에는스피커가이렇게보이는데뒤집어보면하단에도스피커가있고전원버튼볼륨버튼보이면서마이크가하나둘셋그리고반대편에하나더추가해서총4개의마이크가달려있군요충전포트같은경우에는여기보이시는것처럼다리뒤쪽에자리잡고있습니다글래스가참고로이힌지가바깥쪽으로도이렇게꺾여서글래스를착용할때약간바깥쪽으로발려서착용할수있도록되어있고요안쪽에는보이시는것처럼코받침대와근접센서가달려있습니다자근데여기서이 AR 글래스의구조에대해좀아시는분들이라면이렌즈두께를보고놀라실텐데이게너무얇아요지금판매중인대부분의 AR 글래스에는이렇게좀두꺼운마이크로디스플레이에서나온이미지를다시렌즈안쪽으로튕겨줄오목걸과반걸파트흔히버드베스라불리는그게달려있는데미르자의렌즈를보면은그런게전혀보이지않고그냥얇은렌즈하나가통짜로있잖아요아마제영상보신분들이면한번쯤들어보셨을텐데여기들어간렌즈가우리나라의레티놀사의렌즈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참고로이거레티놀광고아니고저여기지분도없어요그냥신기해서소식해드리는겁니다어쨌든이레티놀사는핀틸트방식이라고해서앞선거울파트버드베스방식을극단적으로얇게줄인렌즈를개발했는데요그렌즈가이스마트글래스의부품을써있기때문에이렇게얇은두께로구현이된겁니다자세한설명은여기를참고하시고요이렌즈를보면앞에좀요상한무늬들이있잖아요이게바로이핀틸트방식의특징이라고하더라고요이쯤에서이스마트글래스에대해관심이많은분들이라면아니메타오라이온같은거보면이런무늬같은것도없이엄청얇게잘만들던데라고하실텐데네메타가만든오라이온스마트글래스는이것보다훨씬앞서있고비싼도파관방식의광학시스템이적용되어있는건맞습니다시각도그렇고거의모든면에서상당히우월한제품인게맞긴한데아직까지현실에나오진않았고원가자체도거의$10,000를사용하기때문에상업적으로의미가있는양산이가능한제품은아니라고할수있어요경쟁제품이라고할수있는 TCL 레이네오 X2 프로혹은올해등장한 X3 프로스마트글래스또한
앞서 설명한 도파감 방식을 사용해서 굉장히 얇기는 한데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시야각이 25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FHD 해상도의 45도의 시야각을 자랑하는 미르자와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 미르자 정도만이 이 글래스 업계에서 현재 상업적으로 구매 가능한 단독형 스마트 글래스 제품 중에서는 상당히 얇은 제품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잠깐 스펙 언급한 김에 궁금한 분들을 미르자의 스펙시트를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은 스냅드래곤 AR2 젠1을 탑재한 최초의 스마트 글래스 제품이고요. FHD 해상도의 45도의 시야각, 밝기 1000 니트, 블루투스 5.0, 와이파이는 6E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글래스의 사용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이 PC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미르자 위에 무선으로 띄워보겠습니다. 일단 미르자 안경을 쓰고 네, 미르자 안경을 쓰고 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윈도우 무선 디스플레이를 기능을 켜면은 여기 보면 이 미르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하면 네, 윈도우 화면이 눈앞에 뜹니다. 이제 이대로 키보드랑 마우스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무선으로 연결을 하면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게 허공에 타자를 치고 있는 것 같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저는 굉장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휴가 보내주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래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막상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눈 감으기 편하니까 배터리가 다 닳는 순간까지도 작업에도 별도 불편한 지점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지연 속도만 좀 개선이 된다면 사무실 혹은 집의 컴퓨터 공간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하죠. 아, 또한 PC 말고도 휴대폰 연결에 이 미르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제조사 측에서 준비한 샤프의 아코스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휴대폰에 미르자 앱을 깔고 둘이를 연결하면은 네, 이렇게 광선이 나가는 형태로 조작을 하거나 스마트폰 자체를 기울여서 컨트롤러처럼 쓸 수가 있어요. 넘어가서 이 미르자의 화면 구성은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거의 유사한 화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 화면이 보이고 각종 위젯 같은 게 깔려 있으면서 설치된 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여기 보이는 상태 표시줄이 보이죠.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시간은 몇 시인지와 같은 정보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앱을 좀 보면 체험할 수 있는 앱들이 몇 개 없기는 한데 일단 3D 영상 하나 볼까요? 네, 일본에서답게 3D 어깨 둘이서 춤추는 걸 데모 앱에 넣어두셨습니다. 참고로 이 캐릭터를 더 잘 보고 싶다면 선글라스 같은 부착물을 붙여서 주변을 어둡게 만들면 감상을 더하기 편하고요. 여기서 아예 시야를 차단해서 캐릭터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뚜껑 같은 걸로 덮어버리면 아예 깜깜한 화면에서 우리의 캐릭터 친구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술적으로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거 보이세요? 핸드 트래킹이 됩니다. 지금 이게 무대 위치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미르자에는 AR 페인팅 앱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다른 손으로 잡아서 이 오브젝트들을 옮기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칩셋의 한계인지 약간 반응 속도가 느린 건 아쉽습니다. 사실 이 앱은 페인팅 기능 그 자체보다 굳이 이 스마트폰으로 조작하지 않고도 핸드 트래킹만으로 미르자를 제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데모로 해석이 되는 앱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터넷 앱 보이죠?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로 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걸 보는 것도 당연히 됩니다. 창 크기도 이 휴대폰을 이용하면 크게 키우거나 줄이거나 이런 게 가능하고요.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원격 데스크톱 기능을 활용하면 이렇게 아주 먼 곳에 있는 PC도 이 스마트 글래스와 스마트폰으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미르자에서 보고 있는 그 장면 그 자체를 여기 보이는 이 카메라로 핸드폰의 컴퓨터에 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르자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은 기계 설비 같은 거 만질 때 원격으로 눌러야 하는 버튼이 뭔지, 조작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선배가 후배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식의 작업 방식이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 몇 년 전에 제가 스브스 뉴스에서 홀로렌즈2를 소개할 때도 등장한 사례거든요. 다만 이제는 고장 무게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글래스 장치에서 작동이 된다고 하니 네, 저로서는 기술의 발전이 상당히 체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전 이것도 신기했는데요. 이건 번역 앱이거든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걸 자동으로 설정한 언어로 번역해주는 앱이에요. 아, 아나타노 메가네와 헌돈이 부사이데스도
요즘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번역 앱들이 많이 나오던데 이건 그게 아예 자막 형태로 마치 영화처럼 눈앞에 바로 뜨니까 여행을 가거나 비즈니스 미팅에서 굉장히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발전하면 스마트폰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써보면 바로 장점과 단점이 보이는데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볍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PC를 연결해서 헤드셋을 활용하는 씬을 비전 프로로도 보여드리고 메타퀘스트로도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확실히 무게감과 착용감이 거슬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쓰면 안경이니까 그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해상도와 밝기입니다. 이 글래스는 디스플레이로 FHD급 마이크로 OLED를 사용했는데요. 잠깐 언급했듯 이 정도의 해상도는 동급 글래스 종류 중에서는 상당한 고해상도에 속합니다. 이게 VR 장비 기준으로라면 좀 낮은 해상도인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AR 기반, 즉 현실 이외 디지털 콘텐츠가 동동 뜨는 형태의 기기에서는 이게 나쁘지가 않은 수치예요. 생각해보면 여기에 뜨는 윈도우 화면만의 해상도가 FHD인데 이건 실제 FHD 모니터와 동일한 해상도죠. VR은 똑같은 해상도 수치를 가졌더라도 주변 환경도 전부 디지털 픽셀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제 작업하는 윈도우 화면의 해상도는 그 픽셀의 수가 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밝기와 선명도 역시 굉장히 밝은 수준입니다. 제가 올해 CES에서도 앞서 언급한 도화관 방식의 글래스를 꽤 여러 종 써봤는데 거기서 해당 방식의 글래스는 스펙시트상 디스플레이 밝기가 더 높더라도 나온 이미지가 렌즈 내부에서 계속 굴절하면서 눈에 닿기 때문에 실제 체감 밝기와 선명도는 생각보다 나쁜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교적 구조가 단순해서 눈으로 보는 이미지와 선명도의 밝기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꽤 분명한 편인데요. 첫 번째는 시야각입니다. 시야각이 고작 45도에 불과한데 이렇게 되면 옆으로 돌려봐도 화면이 잘려 보여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AR 글래스를 위해서 사람의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 시야각이 75도 정도던데 기술력이 더 나아지길 바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렌즈에 나 있는 이 패턴 부분입니다. 일단 전면에서 외부인이 봤을 때 가로줄이 여러 개 나 있는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좀 뿌락스러워 보이는, 뭔가 킥스러워 보이는 지점이 있죠. 그리고 착용자 시점에서도 이게 줄이 가 있다 보니까 패턴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콘텐츠 집중을 하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가끔씩은 이 가로줄이 잘 보여서 어딘지 모르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CES 때 가보니까 레티나 측에서는 이미 최신형 렌즈를 개발해서 이 줄무늬가 안에서도 밖에서도 거의 안 보이는 제품들도 존재하던데 그게 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건 약간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보이는 지점을 떠나 글래스 자체의 단점도 꽤 분명한 편인데요. 가장 큰 불편함은 미르자를 컨트롤하는 스마트폰에서 발열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물론 글래스 자체에서도 발열이 올라오긴 하는데 주요 발열점이 되는 안경 다리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은 얼굴에 닿지 않도록 띄워진 형태로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이 지점은 설계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스마트폰이 상당히 후끈해집니다. 애당초 스마트폰과 이 글래스가 지속적으로 무선 연결돼 있는 데다 앞서 보여드린 AI 영상 같은 경우 스마트폰 상에서 앱이 돌아가는, 즉 스마트폰에서 연산이 이루어지는 듯한 작동 방식을 보여주던데 이 때문에 발열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아쉽다기보다는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달려있는 만큼 멀티모델 AI 기능이 이 글래스에 더 많이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TCL 제품이나 혹은 중국의 여러 가지 제품들의 경우 하드웨어적 성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AI 기능을 넣고 또 그걸 홍보 포인트로 삼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 ChatGPT만 들어가도 굉장히 스마트한 글래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제조사 측에서 이 점을 더 많이 연구하고 기능을 적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마도 한국 최초겠죠? 네, 한국 최초로 미르자 스마트 글래스를 리뷰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마 이 제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궁극의 스마트 글래스, 나 말하기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 과도기의 단계에서 의미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궁극의 스마트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메타처럼 있는 듯 없는 듯 다 쏟아부어갖고 도화관 방식의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렌즈로 하는 최첨단의 1만 달러짜리 스마트 글래스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현실과 타협할 부분은 타협해가면서 기술 발전을 누릴 수 있는 제품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돌이켜보면 내 앞으로 정말 몇 년 후면 세상이 정말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걔네 주커버그가 스마트 글래스가 스마트폰에 대체할 수 있다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은 이 제품에 대해 또 스마트 글래스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전반적으로 상당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최첨단의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마네킹 끼니까 좀 잘생겼는데 제가 끼니까 진짜 형편없지 않아요? 얼굴이 쉬운가? 네, 뜯어보도록 합시다.